추석 김치를 기다리는 배추들 두 통에 10,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배추들이 추석을 기다리고 있죠. 열심히 다듬고 계시는 배추. 와. 이렇게 예쁜 고구마도 있어요. 하나씩 꺼내서 먹기 아주 좋은 고구마. 구우면 너무 맛있는 고구마. 이런 건 한 상자 얼마 하시는 거? 이런 건 38,000원이요. 네. 38,000원이래요. 얘는 38,000원. 아, 고구마 맛있겠다. 완전 밤이래요, 밤. 세상에. 이거 봐. 근데 선생님한테 와야 되네. 아니 이거는 이것도 가격은 아저씨 38,000원이요? 아니요, 45,000원이요. 45,000원이요. 고구마가 훨씬 예쁘네. 감자도 있다고요. 오이도 있답니다. 하여튼 규모에 너무 커서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랍니다. 아이고 대단하다. 대구 경북에 위치한 대구시에 있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 너무 어마하게 커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못 날라요. 저렇게 기계차로 다들 내리고 올리고 한답니다. 네. 기계차로 고구마 내리는 장면입니다. 내려놓고. 와. 고구마를 지게차로 옮기시는 아저씨. 사람이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목에 낳는 아이 것들을 지게차로 이렇게 옮기신답니다. 아저씨가 사진 찍으라고 포즈를 취해 주시네요. 한번 볼까요? 야, 지게차로 이렇게 넣어서 옮긴답니다. 아, 대단하다. 이렇게 소매를 하는 아저씨들이 탑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에 다 심어가지고 실어서 가지고 가셔서 소비자들인데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와.